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역사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2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는데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 끝에 무산된 국정 역사 교과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재 3대 역사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모두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왜곡된 분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여러분 친일파 임명사전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정 지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개 이상 뭐 걸리면 친일파예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없었다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고수합니다.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거래의 시장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취임 직후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 관련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 인사 20여 명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복회는 이번 정권에서 역사 왜곡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